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간목일간 진행하기로 했었죠? 자, 그 중에서 가장 처음 오는 거 이제 갑자. 갑자일주가 경자년을 맞이했을 때 어떻게 볼 것인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걸 하기 전에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라 꼭 필수적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돼요. 뭐냐면 저희가 사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사절지가 있는데, 이 사절지가 한자 뺄게요. 제가 그냥 이게 네 개라는 뜻이고, 이게 끊어진다는 이야기고, 얘는 이제 그 밑에 있는 글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혹시 인신사에 들어보셨어요? 보통 역마 글자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게 인신사해예요. 인은 인묘진의 첫 번째 글자고요. 그리고 신은 신유술의 첫 번째 글자고요. 그리고 사는 사오미의 첫 번째 글자. 그리고 해는 해자축의 첫 번째 글자예요. 아이고, 제가 왜 해를 또 적었을까요? 자, 네, 해자축의 첫 번째 글자인데, 이거는 봄이고요. 요거, 예, 네, 봄이고, 신유술은 가을이고, 인신사로 적어서 지금 거꾸로 돼 있어요. 사오미는 여름이고,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이에요. 이렇게 계절이 있어요. 계절 중에서 가장 앞에 있는 글자들, 이게 인신사해거든요. 근데 인신사인데, 12운성 제가 새벽에 영상 올렸던 게 있어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앞에 또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싹 하고 지나갈 수 있게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지금 이 인이라고 하는 이 호랑이 글자에서는요, 금이 절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 바로 오른쪽에 제가 신유술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게 가을이거든요. 이게 바로 금이에요. 그리고 인묘지는 봄이니까 이거는 목기운이고, 사오미는 여름이라서 화, 뜨거운 글자고, 그리고 해자축은 겨울이라서 수에 오행이에요. 이렇게 오행이 있어요. 각 계절별로. 근데 인묘지는 이 처음 시작하는 인이라고 하는 요첫 달, 곧 이제 입춘이 되면 들어오는 한 달짜리가 바로 인월이거든요. 이 호랑이 글자에서는 가을이 끝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봄에는 가을이 끊어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그리고 신유술은 가을이라 그랬잖아요. 이 가을에서는 목기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가을에는 봄이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오미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름이라 그랬죠. 이 여름에서는 수가 절합니다. 이 사에서. 즉, 인에서는 금이 끝나고, 신월에서는 목이 끝나고, 이 사, 뱀사. 여름의 첫 계절. 여기서는 수가 끝나고, 겨울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자축의 해에서는 뭐가 끝날까요? 겨울 반대가 여름이죠. 이건 너무 쉬워요. 화가 절이 됩니다. 이거를 저희가 사절지라고 이야기해요. 이 개념을 알고, 신년 운세를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갑자일주, 경자년을 맞았을 때 어떤 입장이 놓이는가 볼수 있겠습니다. 자, 갑자라고 하는 이 글자를 먼저 보기 전에 이 경자년 한번 볼게요. 경자년은 경금이죠.
경검은 가을에 굉장히 센데 얘는 해자축이라서 겨울이에요. 겨울이고 병사묘라고 해서 얘는 사에 걸려요. 해자축이 겨울이라 그랬죠? 겨울인데 경금은 원래 가을 글자, 그것도 처음 들어오는 글자이기 때문에 얘는 원래 신유술 가을에 왕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을 다음에 겨울이죠. 겨울에는 어떻게 되냐면 병들고 에너지 다 써서 이제 쓸게 없고 그 다음에 이게 더줄게 없어요. 다 썼어요. 방전됐어요. 그래서 임묘가 돼요. 더쓸게 없어서. 축이 왔을 때 임묘가 돼요. 그런데 지금 경자년이잖아요. 그래서 사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경금은 경금인데 약한 경금이 아니죠. 그러면 갑자 일주를 딱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 갑자라고 하는 글자가 갑목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얘는 목욕지거든요. 갑목은 아까 언제 제일 힘이 세진다 그랬어요? 이제 오늘의 운세를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감이 오실 텐데 임묘진이라고 해서 얘가 봄이거든요. 이때 가장 왕성해지는 게 갑목이라고 하는 생기예요. 그러면 봄 앞에가 겨울이 있잖아요. 겨울에는 어떤 흐름이 될까요? 이제 태어나는 거죠. 겨울에는 태어나요. 겨울이 여기 지금 제가 적어놨죠. 해자축. 겨울이 해자축이에요. 이때 태어나고 자라요. 이게 이제 장생, 목욕, 관대. 아직 애기예요, 애기. 해자축일 때는 겨울이기 때문에. 겨울 다음에 봄이 오는데 봄때 얘가 활개를 치니까 그러면 해자축의 자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욕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나서 몇살안된 아이죠. 그러면 얘는 갑자일주는 되게 여린 갑목이죠. 여린 갑목이에요. 여린 갑목 일주가 이제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나고 가을에 태어나고 겨울에 태어나고 다 틀리겠지만 아니면 이제 위에 뭐 천간에 갑이 많다거나 목 기운이 많은 분들은 이 경금이 엄청 반갑죠. 왜냐면 가지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목 기운이 너무 많다 그러면 그나마 없는 것보다는 낫단 말이죠. 그럼 갑자일주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보면은 경자년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갑목일간에게는 이렇게 또볼수 있어요. 목화토금수 여러분들이 그려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경금은 여기에 있으니까 편관이 들어왔죠. 그러면 여기 자수잖아요. 여기 있죠. 이렇게 생해주니까 자수는 뭐가 돼요? 인성이죠. 정인이에요. 경자년이 들어왔을 때 경자년이 자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경자년은 아무것도 못해요. 경자년의 이 경금은 이 자를 봤을 때 아무것도 못해요. 이 경자라는 이 글자 기둥에서는 사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수, 자수가 지금 만났죠. 갑자일주가 경자년을 만났으니까. 네. 이 갑목이, 요거 좀 지울게요. 여린 갑목이라는 얘기까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런 구성이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갑잘주신데, 뭐 이렇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 요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갑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자년이 왔어요. 경자년이 온 거죠, 이렇게. 그럼 어떤 작용이 있냐면 경금이 좀 약한 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게 사지라 그랬잖아요. 사지라 그래가지고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경전이 온다고 해서 부들부들 떨 필요 없고, 여기 지금 보면은 얘가 하나만 있었다 그러면 경금이 와서 얘를 좀 위협을 할 텐데, 그것도 이제 경신년 같은 금이었을 때, 얘가 지금 갑목이 하나 더 있잖아요. 흐려서 죄송해요. 날씨가 추워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난로를 틀어놨는데. 경금이 얘가 큰 칼이라서 갑목이 큰 생기를 하나를 위협을 하는 거죠. 얘가 대신 이제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무인이라든가 이렇게 위에 갑목이 없어도 만약에 이렇게 호랑이가 있어요. 이렇게 무인이 있고 그러면 이 인이 무토 병화 갑목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겼을 때, 이 호랑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벗겼을 때 요런 글자가 있거든요. 아, 잘안 보이시죠? 조금 내릴게요. 보이세요? 여기 맨 밑에 이게 갑목이 또 있어요. 이 갑목이 이 경금을 대신 자기가 희생을 해요. 그래서 이 일간인 갑목이 무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갑자일주생들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편관운이 오는 거잖아요. 편관이 온 거죠. 편관에다가 요거는 인성이죠. 그것도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은 뭐냐면 문서. 또 나를 도와주는 운이에요. 이게 수생목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걸 보지 마시고, 원래 글자에서 보지 마시고, 운으로 온 거. 운으로 온 거를 보시게 되면 얘가 수고, 얘가 금이란 말이에요. 얘는 나한테 별로 반갑지가 않은 애인데, 내가 많으면 반갑죠. 갑목이 여러 개가 많다. 그러면 이제 비겁 때문에 안 그래도 힘든 사람들은 이게 쳐주니까 좋은데, 이게 일반적인 갑목 분들이 오게 됐을 때는, 보게 됐을 때는 이 자수가 어떤 기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수가 문서운으로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승진시험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승진시험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시험, 당연히 시험, 뭐 취업, 이런 것들에 한번 도전을 할수 있는 운으로 작용을 할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저는 요것도 보거든요. 밑에 글자들. 이게 자수가 포장지를 벗기면 뭐가 들어있냐면, 이게 많이 들어요. 개수가 많이 들어있어요. 경자년도 이제 개수가 있는 운이죠. 개수 같은 경우에는 갑목에게 아주 촉촉하게 구석구석 구석구석 수분을 공급하는 글자예요. 근데 이 개수는 천간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밑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게 훨씬 갑목에게 반갑거든요. 예, 사주책에 보면 그런 문장이 있어요. 천간에 드러난 거는 해가 드러나면 좋고, 개수는 묻혀 있으면 더 좋다고. 그만큼 이제 갑목에게는 더 숨어서 개수의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경자년에 이 개수가 갑자일주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작용을 할것 같단 말이죠, 제가 볼 때. 그래서 내년에 갑자일주생 분들은, 물론 이제 봄에 태어나고 여름에 태어나고 가을에 태어나고 겨울에 태어난 분들이 계시다면은, 봄에 태어났다면 목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경자년에 이 경금이 목의 기운을 한풀 가지치기를 해주기 때문에 어떤 당면에서 떤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름에 태어나서 화가 강하다. 여름에 사오미거든요. 여름에 태어나서 내가 원래 불이 강한 갑목이다 그러면 이 불기운 때문에 갈증이 나요. 근데 갈증이 나는데 경자년에 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역시 좋아요. 여름생들도. 그리고 가을에 태어났으면 신유술에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신유술에 태어나셨으면 금기운이 강하단 말이죠. 금기운이 강한데 이 경금이 오게 되면은
어쨌든 약하지만 금균이 더 세게 들어오는 거니까 겨울생들한테는 그다지 반갑지 않아요.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수균이 강해요. 수가 강한데 금과 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금과 수가 더 세져서 관적으로 나를 누르는 답답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갑자일주생만 먼저 들여다봤고요. 연달아서 계속 쭉 하고 싶은데 일단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갑자일주만 먼저 편집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던가 어떤 기회들, 부동산 운 같은 거, 부동산인데 현금 거래하는 현금화하는 아파트 같은 거 말고요. 일반 뭐 전원주택이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노려보세요. 내가 지금 안 팔렸던 물건들 있잖아요. 그게 경자년에 팔릴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갑자일주표 먼저 올려봤습니다. 네, 뒤이어서 갑인일주도 제가 제목 따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